정원이가 왜 개정팔이 되었는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. 우리도 몰랐던 우리들의 이야기. 대답하라 1988. 네. 정환이는 왜 무뚝뚝한 성격이 되었을까? 엄마, 항상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우, 친절한 우리 아들. 아, 우리 정환이 친절하네. 형, 이거 먹어. 동생아, 넌 참 친절하구나. 할머님, 주세요. 제가 드려드릴게요. 아이고, 친절도 하여라. 아, 할머님. 밝고 싹싹한 성격으로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나. 사실 나는 쌍문동의 재간둥이자 귀염둥이였다. 가, 할게. 가. 할게. 출출하네. 빵이나 사 먹을까? 그 순간 눈치 없는 나의 허기는 내 성격을 송두리째 박아놓고 말았다. 그때 난 그곳을 가지 말았어야 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왔어요. 빵 이거 제가 꺼내 먹을게요. 아니 일어나지 마세요. 제가 꺼내 먹을게요. 아휴, 친절해라. 이거 한 개요. 앉아서 편하게 먹어. 어? 아유,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. 내가 할 일이. 아우, 무거워. 잠시만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그래? 아유, 고마워. 좋잖아. 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? 어째 이렇게 친절할 수가. 친절한 학생, 호빵 하나 더 먹어. 아유, 안 드셔도 돼요. 아니야. 우리 친절한 학생은 이렇게 빵빵한 호빵 많이 먹어야 돼. 아, 먹어? 네, 여보세요?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? 우리는 이제 끝이야. 이혼해. 친절한 학생, 아직도 안 먹었어? 빵빵하게 먹으라니까. 잠깐만. 아니야. 괜찮아요. 공짜. 대신 친구들한테는 비밀이야. 뭔가 이상하다. 호빵은 빵빵할 때 먹어야 되거든. 먹어. 아유, 네. 우리 친절한 학생, 빵빵할 때 먹으라니까. 먹어. 잠깐, 잠깐. 왜? 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상하다. 다음에 먹을게. 아니야, 먹고 가. 먹고 가. 죄송합니다. 학생, 빵빵한 호빵 이거 먹고 가야 되는데. 빵빵한 호빵 먹고 가. 그때 난 그곳을 가지 말았어야 했다. 호빵 먹어. 빵빵 호빵. 하루만 더 먹고 가. 아이고 김 사장. 아이고 김. 이거 정말 반가워요. 반가워요. 오늘 뭔 일 있나? TV나 보자. 왜 사람들이 올레기가 UHD TV를 그렇게 찾는 거죠? 국내 최다 UHD 전용 채널로 거질도 빵빵, UHD VOD도 빵빵하기 때문이지. 게다가 최신 미드 600여 편을 국내 최초로 미국과 동시에 볼 수 있다죠? 우리 집도 이제부터 올레기가 UHD TV 보는 거죠? 그러자구나. 생생하다, 재미있다, 감동이다. 이제 당신이 먹을 차례. 정환아, 빵 먹어, 빵. 뭐, 고맙습니다. 오빠! 친절한 아들! 친절한 학생! 호빵 먹어! 빵! 아, 빵 먹으라, 빵. 형! 빵 먹고 갈래? 친절함 때문에 큰일을 갖고 난 뒤 난 완전히 달라지기로 했다. 나! 변해버릴래! 아줌마는 쌍문동을 떠나셨고 4주마다 사랑과 전쟁을 반복하며 법원 일대를 전전하신다고 한다. 그날의 사건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아직까지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다. 정환아, 정봉아, 일로 와서 이거 좀 들어봐라. 맨날 TV만 새로 바꾸면 뭐해? 볼 게 없는데. 그 참 모르는 소리 한다. 에이? 올레기가 UHD TV는
전용 채널이 있습니다요, 치타님. 볼 게 많다고. 와, 우드 TV. 형, UHD. 형은 줄여 읽는 걸 좋아해. 자자자, 보래 보래. 자, 빠 액션도 있고. 이 프로그램은 100만이 선택한 올레 기가와 함께합니다. 이 바람 미드가 많다. 미국 드라마. 나 할 말 있어. 너 친구들 많지? 이 영상 좀 너네 학교 애들한테 좀 뿌려줘.